네, 일당백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법무법인 지평의 이준길 고문인데요. 이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하신 경험도 있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에 관련한 이런저런 연구도 같이 하신 분이라 오늘의 주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고 양쪽의 찬반의 논거는 뭔지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러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3프로 TV에는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좀 네. 떨리고 있어요. 145만? 네. 예. 아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네. 친구분 주위의 지인분들한테 3프로 TV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여쭤보셨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워낙 많이 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필 주제가 전속 고발 제도라고 하는 네. 이게 더운데 이제 더 덥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어려운 걱정됩니다. 주제이긴 한데 예. 저희는 쉬운 걸로는 또 잘 안 보십니다. 네. 근데 이 제도가 사실 많이 꼬여 있어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네. 이름부터 한번 보세요. 전속 고발 이러면 네.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네. 또 전속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네. 왜 또 전속 고발, 막 뜨거운 얼음 뭐 이런 느낌 드는 용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속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공정거래법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특히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주 간단한 그런 게 이제 전속 고발권이거든요. 네. 그리고 고발은 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예. 검사가 기소를 해야 재판을 거쳐서 유죄가 확정되고 처벌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검사가 예. 검찰이 기소를 안 하거나 의도적으로 봐주거나 하면 처벌이 안 되죠. 예. 그런데 요거는 그 전 단계로 예.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 친고죄라고 해서 이제 어떤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기소할 수 네. 없는 네. 그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 것처럼 뭐 특히 뭐 친족 간의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처럼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아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길목을 잡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기분 나쁜 제도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뭐 뒤에 또 계속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전속 고발 제도, 전속 고발권이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게 1996년도예요. 예. 예. 그때 이제 가장 논란이 많아가지고 법 개정에 다시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권이 그때 들어온 제도거든요. 네. 예, 1996년도에. 1996년에. 그러니까 원래 전속 고발권은 애초에 재정법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고. 네. 원래부터 있었는데. 예, 원래부터 있었는데. 네. 검찰에서 이제 앞으로 검찰총장이 요청하면 네.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하는 고발 요청 및 고발 의무 조항을 1996년도 우리가 5차 법 개정이라고 집어넣어요. 아. 그때에 되게 재밌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아시죠? 공정거래법 여러 번 개정되는 과정에 그때 굉장히 중요한 개정이 있었는 게 부당 내부거래 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뭐 예, 대기업 예. 집단의 그런 내부거래 네. 그 규정이 신설될 때에 공정거래위원회 안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형벌 조항을 삭제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시지 뭐 우리 하는 독과점 사업자의 남용행위 시지 남용이라고 하는 네. 행위와 담합 그 두 개 외에는 다 고발 형벌을 다 삭제하자라는 게 원래 당초 안이었는데 예. 그 당시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전혀 형벌 조항 삭제가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권만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법무부가 낸 자료를 보시면 네. 나중에 뭐 자료가 다 보존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확 내고 있어요. 검찰에서. 검찰이. 왜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대기업 봐주기 제도다. 아주 이런 식으로 뭐 친기업적인 기소권을 제한하는 이런 표현이 막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도 공정위가 고발 안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의 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를 하고 기소를 해야 그렇죠. 고발을 해야 고발을 해야 기소가 된다. 예, 기소가 가능해요. 그렇게 안 되면 고발이 없이 기소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네. 독자적으로 기소했다가는 네. 바로 각하 안 된다는 소송 거죠. 요건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간첩 신고는 전 국민이 다 가능하면 빨리 네. 해라 113이었는데 네. 간첩 신고는 예를 들면 뭐 GS 편의점
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간첩을 잡았어도 예, 뒤에서 아, 잡았어도 거기서 신고를 해야지만 된다.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고발 거기서 고발을 해야 된다. 개념은 아주 뭐 간단하 네. 어렵진 네. 않아요. 그런데 예. 이제 궁금증이 막 생기죠. 왜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왜 예. 여기저기서 누구나 나쁘다고 생각하면 고발을 네. 하고 네. 그 판단은 판사가 그렇죠. 하면 되지. 그게 쉬운데 왜 스타트를 꼭 공정위를 거쳐서 하게 했죠? 이 제도와 사실 그 외국의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하고 다 결합하는 부분인데요. 네. 예. 이 공정거래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입법 자료를 찾아봐도 그 취지가 안 나와 있어요. 추측을 하고 있는 게 당시에 우리 1980년 12월 30일인가 그 당시에 네.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부터 시행됐는데 공정거래법이? 공정거래법이 예.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예. 그래서 법 자료가 많이 안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거의 그 당시에 일본법을 가져와서 거의 뭐 네. 80% 90% 뭐 거의 비슷해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전속고발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이거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뭐 기묘한 제도다. 뭐 상당히 좀 괴랄한 네. 이런 변수던데 이런 네. 제도라고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러면은 왜 전속고발 제도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왜 전속고발을 규정했을까를 또 알아야 되는 그러네요.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냥 갈로 한다면 네. 아시지만 그 일본이 1945년 패전하고 이제 미국에서 이 일본이 전범이 된 전쟁을 일으키게 된 배경에는 군산복합체 뭐 재벌이 있다 해서 아하, 네. 재벌 해체를 위해서는 독점금지법을 빨리 제정해서 시행해야 되겠다. 일본의 재벌을 없애야 된다. 일본 재벌을 없애기 위해서. 아. 예. 그래서 메가드 그때 이제 군대가 들어와서는 그 일본에서 그 1년 만에 이 법을 만들게 되고 굉장히 빨리. 공정거래법을. 예. 예. 그러니까 네. 미국 법을 거의 가져온 거죠 그때는 당시.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미국 법을 가져오는데 미국 법 독특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예. 애초에 독점금지법의 가장 시초라고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당시에는 법무부밖에 없었거든요. 미국에. 1800년대 말에 예. 1890년대 이럴 때는 네. 뭐 심지어는 재벌들이 사병을 키워가지고 서로 대포 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제 시험원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네. 법무부가 형벌로 당연히 형사 절차를 가지고 공정거래법을 했는데 예. 그 조문이 너무 간단해요. 그냥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뭐 불법이다. 형벌. 그다음에 또 우리가 거래 제한은 주로 담합입니다. 예. 그다음에 독점을 유지하거나 독점을 형성하고 뭐 이렇게 시도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두 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만들 때는 아하. 법원에 의해서 이 제도가 앞으로 많이 상당히 이제 다듬어지기를 기대했던 거죠. 판례를 통해서. 판례를 통해서. 네. 예. 다듬어지기를 기대하고 간단하게만 만들었다.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제 너무 그렇죠. 판사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지. 달라지는 거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이제 1914년도에 바로 연방거래위원회라고 하는 네. 약자로 이번에 리나칸이 됐다는. 예, FT 예, 맞습니다. 아주 예. 뭐 이번에 트라이앵글을 확실히 만들었죠. 범, 네. 저, 네. 저 반독점주의자들로. 예, 그 연방거래위원회를 1914년도 창설을 해요. 그 법을. 예. 그래서 연방거래위원회 법을 만들고 그 법의 5조에 보면 불공정한 경쟁 방법, 거래 방법을 불법으로 규정을 해요. 네. 굉장히 물론 폭이 넓습니다. 네. 여전히 보완. 예. 예. 그다음에 기업 결합이라든가 좀 특별한 뭐 차별, 가격 차별이라든가 몇 개 유형은 법원에서 운영하기 편하게 아예 법 조문에 넣자 해서 클레이턴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래서 시험원법 1890년에만 시험원법 1914년도에 클레이턴법 연방거래위원회법 세 법을 네. 미국의 독점금지법의 3대 축이거든요. 네. 이걸 일본이 그냥 그대로 가져와 버립니다. 예. 그런데 일본은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우리가 공정시인위원회라고 우리나라 한자로 발음하는 예. 공정거래위원회를 뭐 독립규제위원회를 만들어서 법 세계를 묶어버리니까 네. 미국은 법무부가 형사벌로 하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기구는 하나 되고 법 세계가 묶여오니까 예. 법 조문에도 연방거래위원회법과 클레이턴법에는 형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불공정거래행위에는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네. 기업 결합에도 없고. 뺏겨오다 보니. 뺏겨오다 보니 그거 다 없고. 그러면 원래 형벌 규정이 있었던 시험원법이라고 하는 법이 법무부가 운영하던 법인데. 미국에서. 담합과 예, 독점, 독점, 즉 지위 남용이라고 하는 두 개만 형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런데 형벌을 넣고 나서 보니까 또 자기들이 답답하잖아요. 야, 이 형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이걸 아무나 하게 하면 곤란하잖아 해서 바로 예, 전문적인 예, 아주 사실은 그 일본의 공정거래법을 운영할 때에 거의 민사소송 절차에 주
지원할 정도로 공격 방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심의를 우리나라에서 한 번 정도 하는데 네. 일본은 제가 찾아본 자료는 16번 한 경우도 있어요. 하나의 사건을. 아. 왜냐하면 뭐 소송하듯이 하니까. 아니,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지금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 미국의 경우는 일종의 우리나라 지금 검찰이 있고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두 그렇죠. 조직이 별도로 있는데 일본은 그거를 하나로 만들다 보니까 검찰의 성격이 갖는 전속고발권 예. 같은 게 들어갔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되나요? 일본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 공정위가 만들어질 때 검찰은 없었다고요? 아 검찰이 있었는데 예. 검찰은 공정거래법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당시에 그나 할 게 없었죠. 왜냐하면 아. 그래서 미국의 다른 나라는 알겠어요. 이렇게 이원화된 제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질문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OECD 38개 국가 중에 네.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거예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아니 공정 거래 독점금지법에 대해서 물론 독점금지법의 규정은 또 서로 좀 다릅니다. 어떤 데는 네. 불공정거래 행위는 거의 없고요. 그 예. 우리나라 일본이 예. 아까 말씀드린 미국법을 가져오면서 조금 잘못 이해를 해서 연방거래위원회법에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마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예.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이런 행위도 규제해야 되겠다고 해서 집어넣었는데 네. 사실 미국은 그 소문 해석을 시험원법이나 거의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거래 행위만 잡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지만 뭐 불공정거래 행위 할 때 시장 분석 안 하거든요. 그냥 이 행위는 나빠. 아, 그래서 이거는 위법이야 이렇게 운영해왔던 거거든요. 예를 좀 중간중간 들어주시면 예. 편할 것 같긴 한데 지금 1번으로 드는 의문은 예. 공정거래법은 이게 적용을 잘못하면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나 논란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법체계에다 넣어서 하면 안 되고 고발도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전문 집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묶어뒀다. 이게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요지 같은데 그게 뭐라고 예를 들면 뭐 얼마나 복잡한데 그거를 전문가들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건은 다 그냥 검찰 고발하고 보고, 판사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두 남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결과를 우리가 이혼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판사가 그냥 그러다 보고 이 잘못했네 하잖아요. 그 오묘한 것도 판사가 하는데 공정거래는 뭐길래 그건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굉장히 큰 사건 컬컴 사건 같이 네. 컬컴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 허가를 할 때에 특정한 자기 조건 하에서만 한다 이러면 그걸 자기들의 시장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간단한 예를 든다면 그러면은 이 컬컴의 이 관련된 행위가 특허권 사용에 대해서 네. 우리 풀이 안 들어오면은 사용 못하게 한다거나 네. 이런 행위가 어느 시장에 어떤 시장이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시장 획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죠. 예, 예. 그러면 하나의,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지만 백화점을 예를 든다면, 네. 백화점이 만약에 우리 어떤 예컨대 뭐 분당에 AK 백화점이 있고, 예. 예, 저기 수원에 또 뭐 롯데 백화점이 있다. 예, 두 예. 개가 합병을 하겠다. 네. 예. 그러면은 여기 영향을 받는 시장이 어디까지냐, 지역 시장과 상품 시장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을 어디까지 봐야 될까? 이건 전혀 별개의 시장이야로 볼 수 있는데 네. 저희 집이 가천에 살거든요. 예. 저는 인천도 다니고 분당도 다녀요. 네. 그럼 가천에 사는 사람들은 한테는 이 두 개가 합병하게 되면 하나가 줄어드는 셈이 되잖아요. 네. 그럼 네. 경쟁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 아니냐. 그래서 지역 시장의 획정을 어디까지 할 거냐가 되게 경제적인 분석이 필요해지는데 심지어는 상품 같은 경우는 더한 거예요. 예, 근데 소주 가격이 오르면은 소주 안 마시고 막걸리 마실 거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네. 소주와 막걸리는 같은 시장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소주 시장, 소주 회사들끼리 합병을 할 때는 이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은 어디까지 볼 거냐, 소주 시장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막걸리까지 볼 거냐, 맥주까지 볼 거냐. 이게 더 올라버리면 우린 차라리 콜라 마실 거야 하면 음료수 시장까지 포함한 시장을 획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시장 똑 부러지지 않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포스코가 어떤 남용 행위를 했다 그러면 포스코는 당연히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니까 네. 시장 지배력 사업자 이런 얘기하는데 예. 시장 지배 사업자가 거래하면서 개별 거래해서 거래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거래 거절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일반 거래에서의 뭐 불공정 거래 행위나 이런 행위인지를 알려면 이 행위와 관련된
시장 상황을 다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이 행위로 인해서 이 사람의 독점적 지위가 얼마나 강화될 거냐, 예. 경쟁 사업자 누가 있느냐 다 봐야 되거든요. 이거 하는데 시간 엄청나게 걸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럼 어떻게 결정해요? 그래서 보통 금방 말한 기업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분석 같은 걸 다 하죠. 말씀드린 네. 시장 네. 획정부터 다 시작해야 되고요. 시장 지배도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에서도 당연히 전제가 시장 획정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그런데 불공정 거래 행위는 그러면 그럴 필요 있느냐, 그런 거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왜 근데 밉다고 거래를 거절해가 망하게 만든다, 이게 나쁜 행위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고발까지 해야 될 상황이 그런 맞으면 위반 행위냐라고 하는 점에서 출발을 또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공정 독점 규제법의 효시인 미국에서도 불공정 거래 행위는 아예 형벌 규정이 없고요. 네. 불공정 거래 행위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는 하지 말아라. 예. 예를 들면 포스코가 뭐, 철강 제품을 주는데 여기 뭐 갑자기 안 주거나 그러지 말아라. 뭐 만약에 다른 근데 뭐 특히 뭐 계열사 관련해서는 계열사한테는 주고 안 계열사 그렇죠? 안 돼 주고 하면 예. 차별 취급이 되잖아요. 예, 그거 잘못이긴 잘못인데. 그렇죠. 형벌 규정은 없어요? 외국에는 없죠. 그러면 벌이 없는데 그 규정이 지켜져요? 그래서 그게 행위 중지 명령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한 우리 공정위는 시정 조치라고 하는 거죠. 시정 그래서 조치. 시정 조치할 때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사실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든가 시정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외국에는 잘 아시지만은 뭐 3년간 그러면 거래 내역을 앞으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의무를 준다거나 네. 다양한 이것이 법 위반 행위라고 한다면 그걸 제거하기 위한 걸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그 행위를 하지 마라고 하는 거가 이제 처벌의 대형으로 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크게 좀 이론적인데 이게 재밌는 게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대선 때만 되면 전속 고발 제도가 네. 이해하고 나면은 그럴 수 있겠네라는 납득이 가는데도 그러니까 예. 예. 왜냐면 제가 이 선거철만 되면 나오죠. 그렇죠. 선거철만 되면 나오죠. 이게 네. 1996년도 아까 말씀드린 그때 자료를 한번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저도 기억나는 부분이긴 한데 1990년도에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백화점 다닐 때인가? 이게 뭐냐면 언제요? 1990년이요? 1990년도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백화점들이 네. 그때 은여우 모피? 뭐 이런 여우 모피를 250만 원짜리를 500만 원이라고 적어놓고 다시 200 할인 판매 50% 할인 하면서 250만 원 적는 판매한 거죠. 네. 나중에 걸렸어요. 예. 그래서 검찰이 당연히 사기 세일이라 해가지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도 문제 삼고 사기죄로도 넘어갔는데 사기죄로 넘어가기 전에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좀 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정위가 고발을 안 했어요. 그때 공정위가 아니고 경제기획은 시절인데 고발 안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맞으면 이 정도 같으면 고발하지. 왜냐하면 전 국민이 막 분노할 때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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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고발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그 당시에 이 법을 집행하는 쪽의 마인드는 이건 불공정거래 행위인데 그런 걸로 고발을 한다? 형벌 다른 나라는 형벌도 없는데 이런 게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게 된 배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검찰이 열받았죠. 벌써. 그다가 94년도였던 것 같은데 94년도에 예식장 끼어 팔기 사건이 또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결혼하려면은 사진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다 끼어 팔아야 된다. 예, 예, 그게 된다. 소비자 막 불만들이 엄청났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그게 공정거래법상 위반 끼어 팔기로 해가 다 고발을 다 신고했죠. 네. 그래서 당연히 고발이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또 공정위가 그때도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불공정 거래 행위는 고발을 안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한 거죠. 굉장히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불공정 거래는 왜 경쟁에 공정 독점 규제법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반경쟁적인 행위가 악질인 것이고 네. 이 반경쟁적인 것에 대한 심사를 불공정 거래 행위는 거의 안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독점과 관련된 것만 그렇습니다. 고발하고 독점이 그렇죠. 아니고 가불관계나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는 법조문 어떻게 되냐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되어 있어요. 예.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고발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형사법의 기본 명확성의 원칙 맞으면 내가 법 위반인 줄 알고 있어야 법 위반 그걸 형벌을 내 해나는 안 하잖아요. 네. 살인죄 같으면은 살인죄 안 해서는 안 된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래 거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거래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안 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는 신고했더니 이게 갑자기 법 위반이라고 하더라.
막을 수 없냐. 거래 거절은 자유로운 우리 사적 자치의 원칙상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아. 제가 보니까 오늘 재수 없어 보여. 안 해. 그걸 가지고 그거는 죄는 아니다. 그게 사실은 그렇게 공정거래법상 거죠. 예, 이걸 좀 권고하거나 예, 좀 야 이런 거 하지 마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고발까지 할 내용은 아닌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예식장에서 끼워 파는 것도 예. 아니 우리가 끼워 팔건 묶어 팔건 싫으면 안 사면 되지. 그 거래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 예. 인정하진 않지만 그걸 다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으로 보는데 네. 굉장히 좀 복잡한 이제 이론적인 얘기가 뭐냐면 끼어 팔기가 미국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나쁜 그 악질적인 행위로 많이 규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불공정 거래 행위로 유형으로 넣다 보니 예 그걸 가지고 불공정한 행위긴 맞는데 예. 검찰에 고발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나중에 고발해서 결국은 그래서 고발 건이 뭐 한 100건 정도가 그에는 확 올라갑니다.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거 예. 이 공정위가 너무 그렇죠. 소극적이구나 그렇죠. 이런 결정적인 이때는 얘기가 소비자 단체도 난리 났었어요. 공정위 욕 엄청나게 하고 뭐 너희들은 뒷거래 뭐 위원회냐 뭐 불공정 거래 위원회냐 하고 이게 이제 바로 1996년도에 의무 고발 제도로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되다 보니 계기가 됐다. 이 우리 그 정치하는 분들이나 시민 단체 머릿속에는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고발에 소극적이다. 네. 예, 그리고 대기업 네. 봐주기다. 네. 뭐 이런 이제 선입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통계 자료를 보면 일본은 최근 5년간 고발한 적도 없고 예. 일본은 애초에 연간 처리 건수가 20건이 안 돼요. 10건 네. 내외예요. 네. 처리 건수가. 공정위는 2,000건이에요. 우리나라 공정위는? 예. 2,000건 중에 고발은 수십 건이에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예식장에 끼워 팔기 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불공정하다고는 판단하는 거죠. 예, 끼어 팔기다. 그런데 검찰에 고발을 해서 형벌을 매길 것까지는 아니면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럼 불공정하긴 하다. 예. 그럼 공정위는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겁니까? 뭐 시정조치로 해서 앞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 내리고 이걸 위반하면 고발해요. 이제. 아, 그다음부터 한번 경고한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시정명령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를 하도록 해서 공표명령 제도가 있으니까 네. 저 문 앞에다가 크게 게시한다거나 신문에다가 쉽게 한다거나 할 여러 가지 방법. 예식장 끼워 팔기에 관한 공정위의 주장은 바로 고발하지는 말고 그렇죠. 시정명령을 내리자는 그렇습니다. 게 공정위의 주장. 그래서 대부분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고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고발. 그거는 법으로 그거는 의무적으로 바로 고발하도록 돼 있어요. 법 조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법을 운용하는 쪽하고 일반 시민들의 이 온도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에는 이론적인 그래서 이 공정거래법을 전공하는 교수님들 보시면 논문의 결론이 다 비슷해요. 전속고발 제도는 좀 이상하긴 한 제도 맞다. 왜냐하면 네. 일본이 처음부터 잘못 뺏기다 보니. 예. 그런데 그러려면은 형사고발, 그러니까 형벌 조항을 대충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속고발권을 공정위한테서 뺏어서 누구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으려면. 예. 형사벌 규정은 빼줘야 된다. 빼고 아주 어쩔 수 없는 그 형사벌에 적합 아주 친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근데 입찰 담합 같은 경우는 입찰 방해죄도 있을 정도로 예. 누구나 그게 법 위반인 줄 알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사실은 굳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뭘 심사하는 것도 없어요. 행위 사실만 발견하면 거의 답이 예.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뭐 사실 뭐냐 고발 뭐 전속 고발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전속고발을 폐지를 하면서도 고발 조항을 다 없앨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놔두고 공정위도 네.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제 보시다시피 만약에 우리 무슨 마트가 이런 말하는 거 무슨 마트가 있는데 네. 이게 기만적인 상술로 소비자 피해 뭐 가져오는 걸 했어요. 그러면 전속고발이 없으면 전국에 있는 마트 근처에서 다 관할 경찰서나 뭐 이쪽에 네. 다 네. 고발하겠죠. 이제. 네. 그렇죠. 네. 네. 그 법무실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물론 뭐 로펌이나 변호사 업계는 아주 뭐 논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사례지만 이 외국에서도 이미 공정거래 독점규제법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요. 경쟁 사업자의 발을 묶기 위해서 요즘 대기업들 보시면은 그 글로벌 그 IT 업체들 보면은 네. 서로의 고발 내 신고 EU 같은 데서 예. 신고가 들어갈 때 보면은 뒷 배경에 보면 경쟁 사업자가 있거든요. 그거는 것을 이제 형사벌로 다 처리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기업 사실 자체가 많은 애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 애로를 막기 위해서
이거 한 건 아니에요. 애초에 본질적으로 형사벌에 친하지 않은 법 위반 행위다라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는 뭐 불공정 거래 행위하고 기업 결합이라든가 몇 가지 이렇게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법 위반 여부가 그것도 독자적으로도 단독으로도 아니고 합의제로 할 때 예. 합의제에 의해서 이법 불법 적법이 나눠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자가 최초로 나는 이게 불법이라는 걸 인지 못할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높은 법 위반 행위가 그런 법 위반 행위가 불공정 거래이니 불공정 거래라든가 뭐 시지 남용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예. 자기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 그거는 문제가 되면 일단은 시정 조치를 공정위가 명령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고발을 하든 해야지 그 자체를 보통 공정위가 바로 공정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의 본질이랄까 법의 속성이 원래 그랬던 거죠. 그래서 형사 고발을 규정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주로 영연방 국가들 예. 그런 경우에도 전속 고발이 없다고 보통 다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맞으면 캐나다 같으면 산업부 내에 경쟁국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경쟁법을 집행하는데 네. 형사 고발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국이 형사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한테 넘겨요. 이거는 형사적으로 제재해 주세요. 넘기거든요. 예. 의견 부기해 가지고 네. 그러기 전에 검찰청에서 이 공정거래 사건을 안 해요. 네. 아예 의도적으로 있어도, 거기는 예, 이거는 전문 분야 따로 있는 예, 따로 거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간에 서로 의사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이런 제도가 장래 발전돼 있죠. 미국도 아시지만은 이번에도 그 빅4를 뭐 페이스북은 누가 하고 네, 네, 뭐 네, 애플은 누가 네. 다 나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영어로 뭐 클리어런스 프로시저라 해가지고 사건 배당에 관한 합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산업별로 보통 나눠서 하는데 네. 담합 사건도 어떤 데는 FTC 연방거래위원회가 어떤 데는 미국 법무부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상 명시적으로 법규에는 없으나 예. 관행적으로 전속 고발권을 대체로 인정해 주는 케이스들이 여기저기 많다. 그렇죠. 뭐 갖고 온 자료 대충 다 설명 다 드린 건데요. 근데 이게 저도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불공정 거래를 다 형법 처벌하는 게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지금 법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으나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까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보자는 쪽으로 이제 전 사회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예. 불공정에 예전에는 사실 아유 근데 너 왜 이렇게 나쁜 짓 했어 이러고 말 걸 요새 같으면 불공정 거래 뭐 이렇게 걸리면 뭐 총수가 나와서 인사하고 사죄하고 사퇴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파장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공정 거래도 그러니까 너무 남용되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으나 불공정 거래는 꼭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꼭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우리 그 법 감정의 문제인데요. 네. 이 나쁜 짓을 했었고 사실 굉장히 또 요즘 말씀대로 공정에 대한 예민해졌기 예, 때문에 예. 불공정에 대해서 사실 제재가 강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예. 이게 우리 감정이 휘둘리게 되면 아까 가장 기본 전제가 형사벌로 우리가 제재를 할 내용은 우리가 미리 알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 살인하면 안 된다. 그런 것처럼. 예. 그런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법 굉장히 중요한 법 원칙이에요. 그런 경우에 형사벌로 제재하는 거지 네. 명확하지 않은 행위로 사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형사벌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자꾸 복잡해지는 이유가 불공정 거래행위가 전체가 다 별것 아닌 좀 가벼운 것들이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 법을 만들 때 이것저것 뺏기다 보니까 예. 사실 악질적인 미국에서 악질적인 법 위반 행위로 굳어져 있던 것들도 불공정 거래로 집어넣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뭐 주장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좀 이런 식으로 계속 누더기식으로 가니까 그 최근에 들어온 제도가 뭐냐면은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네. 장관 그다음에 기업부 그다음에 조달청장의 네. 고발 요청이 있으면 의무 고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고발할 때는 공정위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고발해줘라. 전속고발권은 있지만 네. 그런데 고발이라고 하는 게 이 법률적으로 뭐냐면 고발을 요청한다는 것은
처분이 아니거든요. 처분. 예. 행정 처분이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될 의무가 우리 법적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 고발을 요청하는 것은 단지 내부적인 행정 작용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또 행정법의 또 그런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정위의 고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공정위가 어떤 법 위반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 중에 가장 악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한다 이런 전체를 네. 놓고 보는데 예. 네. 그냥 다른 쪽에 가면 고발은 각 국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 나쁜 놈 아니야 고발할 고발 요청해 이러면 고발을 들어 고발 요청한다면 그 고발의 주체는 어딥니까? 그 고발 요청을 공정위에다 하면 아, 공정위가 다시 아, 위원회를 열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고발장은 자동으로 쓴다 바로 쓰게 돼 있어요. 아, 쓰게 돼 있다. 그러다 보면은 예, 예. 이게 얼마나 핵심 논리냐면 고발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 진술 기회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검사나 판사한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예, 예. 우리가 아시지만 검찰에 불려가기 시작하면서 받는 그 사실상의 상당한 그 불이익은 사실 뭐 어떻게 이걸 불이익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두 번째는 어쨌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잖아요. 네. 근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몇 년간 고민해서 이것은 고발까지는 아닐 거야 아니라고 생각했는 것을 네. 조달청에서 보니까 너 이거는 고발해야 되겠어 하고 고발 그냥 요청 던지는데 이 사람들의 고발에 대한 판단에 네. 얼마나 많은 고려나든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법 위반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중한 막부터 언제 또 고발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더덕더덕 붙어있어요. 꼭 코로나 바이러스에 붙어 있는 것들처럼 이런 게 싹 정리해야 돼요. 개인들은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 예.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보기에 기소 의견이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기소를 안 하거나 할 수 있지만. 검사가 임의로 또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개인도 네. 개인은 그러나 그 법 검사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봤는데 기업 활동을 하는 주체인 기업들은 그러면 피곤하니 함부로 그런 고발을 하지 못하게 공정위가 좀 걸러줘라 라는 건 뭔가 그래도 기업 활동을 하는 건 중요한 거니까 라는 컨셉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부분에서 예. 이 두 개를 그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고발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고발하겠어요? 폭행이라든가 네. 뭐 주거 침입이든 뭐 누가 봐도 이건 범죄 행위를 고발을 해요. 명확하게 그렇죠? 법에 나와 있는. 예, 우리가 봐도 예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그렇죠. 경범죄 위반까지는 또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혐의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그건 누구나 알 수 네. 있는 거죠. 그런데 예.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근데 이런 행위에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그 제약사 그리고 제약 유통상이 네. 자기들이 그동안에 종합병원에 다 통째로 납품해 왔는데 예. 종합병원이 입찰 제도를 바꿔가지고 품목별로 나눠버린 거예요. 네. 나누면서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이제 다 먹지는 못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른 업체가 자기가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그 품목은 자기가 전속으로 유통하던 품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히 야 우리한테 물건을 팔아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이때까지 팔던 전속으로 팔던 건데 남한테 내가 왜 주냐 주기 싫어 네네. 한 거죠.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팔고 싶으면 안 예, 파는 거죠. 안 파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당한 거래 거절로 잡혀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네. 경사 고발까지 됐던 사건이에요. 불공정거래 행위의 최초의 사건입니다. 아. 그래서 그 사장님을 제가 사실 그 사건 조사 담당이었어요. 네. 그 사장님의 그 반응은 도대체 내가 뭐 장사 제대로 사업 잘하고 있는데 너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히냐?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아, 네. 내가 너한테 주사기 안 팔고 싶으면 안 파는 거지. 파는 거지. 예. 병원에서 달라면 주지만 예. 네가 병원 납품업자라고 하면서 그쵸. 달라고 하면 나는 못 준다. 안 준다. 나는 뭐야, 내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업체가 다시 본사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 제약사에다가. 재밌네. 네. 제약사에다가 했더니 제약사는 우리의 영업 방침은 각 지역별로 독점 유통망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독점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지역에서는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기하는 뭐라 하냐면 이걸 깨야 되겠다, 독점 유통망. 근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한 이것이 경쟁 제한 가능 아닌가? 우리 소주에 예전에 보면은 자도주, 그죠? 이렇게 우선하던 것처럼. 네. 예. 근데 그게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 그게 벌써 한 30, 25년 전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형사고발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분이 왜 형사고발됐느냐면요. 네. 예. 예, 저한테 했던 그 태도로 검사 앞에 가서 똑같이 했거든요. 검사가 열받아가지고 예, 진짜 그런 일이 없는데 보통 그 전까지는 고발하면은 다 벌금 50만 원, 100, 아, 벌금 1000만 원, 뭐 100만 원? 벌금 뭐 이렇게 다 끝냈어, 약식으로. 네. 그 사람만 기소, 유죄 기소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 구형을 했는데 아마 집행유예가 됐거나 아. 예, 어떤 아주 특이한 사건인데 저는 이제 알죠. 그분의 그 성격으로는 검사가 참을 수가 없었을 거다. 이게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거래 거절은 우리가 우리 자유 뭐 시장주의 경제에서 거래를 내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너나 9시 문 닫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걸로 인해서 경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네. 그것이 신고가 돼서 공정위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 행위가 이건 분명히 반경쟁적이라 판단되면 분명히 사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 사람이 미리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겠죠. 안 돼요. 나는 문 닫고 왔을 예. 뿐인데. 비슷한 행위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대리점을 다 만들면 대리점의 영업 목표를 세우잖아요. 네. 영업 목표를 강제하면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영업 목표를 권장하면 아니에요. 법 위반 네. 아닌 거예요. 네. 네. 권장과 강제가 말할 때는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네. 네. 우리가 아. 목표 정해놓고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이 강제입니까? 권장입니까? 아. 어려워요. 권장에 해당되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부당한 거래 거절은 부당하다 그러면 그럼 동업 반복이거든요. 그렇죠. 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데요. 그래서 네. 일반 우리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내가 이 법 위반을 한다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행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형사벌로 규정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아는 분들은 네. 그래서 경쟁법 학회에 있는 교수들이 쓴 논문을 검색해 보면 네. 전속고발에 대해서는 다 비슷해요. 뭐냐면은 이건 애초에 잘못된 거고 그래서 고발 형벌 규정을 대폭 정비한 다음에 꼭 고발 형사벌로 제재할 부분만 남겨두자라고 하는 이런 결론으로 거의 갑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빼고 형사벌하고 친하지 않다고. 아, 그럼 거죠. 빼고 예. 그러면 정말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될 것만 남겨두고 그건 누가 봐도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다는 걸 예. 피의자도 알 테니. 그게 담합이거든요. 담합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악질적인 담합, 보통 경성 담합이란 표현 쓰는데 네네네. 경성, 연성 이렇게 뭐 소프트 아마 하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질적인 경성 담합이 가격 담합이라든가 우리가 시장을 서로 나눠먹게 하는 것. 네. 야 나는 고철 만들어도 이런 용만 만들 거야. 누구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 나눠먹게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독점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담합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형사벌이 적합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담합에 대해서는 입증 자체가 경쟁 제한성을 입증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네. 담합만 하면 그것은 경쟁 제한이니까. 예, 예. 그런데 이 담합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렵죠. 그걸 하려니까 이제 압수수색이라든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아까 말한 법무부 얘기 잠깐 다시 하면 법무부가 형사벌을 두 가지 법 위반,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고 네. 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하고 예. 그다음에 담합하고 두 가지 다 형벌을 갖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건을 보시면 담합만 잡고 있어요. 시지 남용은 이걸 경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경제 분석 할 수는 있어요. 시장 그런데 지배적 남용은 예, 법원까지 가서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제. 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담합을 다 잡고 있는 거죠. 예. 아, 그건 거기도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중심으로 하고 그런 문제네. 연방거래위원회는 주로 민사적으로 행위 중지 명령을 한다거나 중지 명령은 자기들 할 수 있고요. 어떤 그 소송을 통해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중지 그 법원의 판결로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판결 가서 보면 합의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연방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얼마를 돈을 내놔 가지고 하기로 했다 양형 합의 형식으로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속 고발 제도를 갖고 시작하면은 공정거래법의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다 건드리게 돼요. 아, 예. 그리고 리니언시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뭐 자진 네. 시정하면 예. 이 부분도 전속 고발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1등으로 하면은 고발 면제 줄게 하려면은 고발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아. 공정이야 고발 끝나니 있어야. 그렇죠. 아. 내가 야 너 고발 면제 줄게. 고발 못 하고 남아날 수 있는 내가 있으니까. 봐주면 그건 봐주는 아. 거야. 그래서 전속 고발 폐지가 되면 리니언시 제도도 대폭 수정을 해야 돼요. 아. 첫째는 검찰에 가는 거와 공정위에 오는 거에 따라서 하나는 행정적인 것만 인정하고 하나는 형사적인 것. 그렇죠. 형사적인 것도 개인 면제. 그러니까 개인 리니언시와 기업 리니언시 별도로 운영해야 되고요. 아, 기업 입장에서 빨간 줄이 그어지느냐 그냥 그렇지. 혼만 나고 그치, 마느냐 그치. 그 차이 다는 거죠. 해줘야지.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가 돼야 사실은 검사한테 가서 아. 했다가 나 이거 잘못한 거 알려줄 테니까 이거는 봐주라 해서 딜이 되지. 딜 되죠. 예. 딜하고 알았더니 다음에는 박 검사가 또 말 불러서 아. 또 똑같이 얘기하면 아, 그 골치 아파지니까. 관련이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우리 세계적으로 최초의 국제 카르텔 사료 담합 사건인데 네. 그 사건이 발각되게 된 배경을 영화로까지 만든 게 있어요. 예. 맷 데이먼이 나왔던 라이신 뭐 이런 예 맞습니다. 라이신 담합 사건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횡령을 하고 네. 회사 돈 많이 횡령하고 있던 사람인데 딜을 하려고 네. 내가 사실은 국제 담합 카르텔을 내가 고발할게 네. 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몰래 카메라 설치하고 아. 예, 국제적인 담합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녹화를 해가지고 아. 했죠. 그 녹화 테이프가 지금도 연방 그 FBI 담합 사건의 교육 자료로 쓰이고요. 예. 예, 영화로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대충 뭐 심플하네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갖는 이유는 공정거래법의 상당 부분이 일단 이게 고발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전문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뭐 고발 대상까지 하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법과는 달리 그 죄를 저지르는 당사자조차도 모르는 경우들이 꽤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일단 그거 한번 이프로님 말씀에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미묘한 부분인데 예.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앞에 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우리 전문성 가지면 되잖아 이렇게. 아, 그렇죠. 검사도 우리도 전문성이 있는데 이렇게. 사실 미국 법무부의 경제학자들이 대단한 네. 전문성이 있어요. 네. 전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애초에 형사벌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이란 그 형사벌의 대원칙에 친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잘못 만들어져서 네, 이 형벌이 들어간 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시면 형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고문님 말씀 전속고발제를 많이 없애려면 지금 형벌제도를 고쳐서 예. 뭐 관련된 너무 심하게 돼 있는 형벌제도를 없애야 전속고발제가 없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전속고발제가 있어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 일본의 그때 전속고발제도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뭔가 결승 게 있잖아요. 네. 일본의 전속고발 제도는 형사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제도다라는 설명은 있어요. 일본에서도. 아. 예, 이게 형사벌이 안 들어갔으면 전속고발도 규정 안 할 텐데 일본이 미국법 막 뺏기면서 아까 말한 시험헌법에 해당하는 형사벌을 집어넣다 보니 전속고발을 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지금 1945년, 6년, 7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법을 갖고 있는데도 전속고발 폐지에 관한 논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워낙 법을 집행을 또 잘 안 하기도 하고 끈수도 적을 뿐더러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속고발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혼자 할 거냐 아니면 견제위가 같이 할 거냐 둘 중에 빨리 결정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럿이 할 수도 있는데 혼자 하려면 이렇게 여럿이 하려면 이렇게 위에 상위법 체계를 좀 건드려야 된다. 맞습니다. 꼭 혼자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 하는 게 옳다는 것도 아닌데 뭔가 그 규정이 맞춰져야 이게 째깍 돌아가는 거다 이 말씀. 뭐 이 프로그램의 뭐 성격에 맞는지 모르지만 그 결론적으로 보면 예. 법 위반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실 민사 손해배상 제도라든가 네. 또 행정적인 행위 중지 명령 처분 뭐 예컨대 교육 명령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행정 처분 그다음에 예. 형사 제재까지 포함하는 이것들을 사실 법 위반의 그 정도나 성격에 맞게
상당히 그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사적으로도 지금 많이 뭐 근데 피해 입은 사람이 공정에 신고해 본들 공정에 그 사람 피해 구제 안 해주잖아요. 그냥 법이 한 사업자만 제재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 신고한 사람이 누가 나는 내 피해 구제 받으려고 신고했는데 네. 아, 뭐 가진금은 100억 200억 때려 본들 자기한테 10원 한 푼 안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 다시 돈 받고 싶으면 법원 가야 돼요. 법원 가면 또 몇 년 걸려요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미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공정거래 제도와 관련해서는 예.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법 개정 내용 한번 보시면 민사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확충할 거냐 뭐 좀 보완할 거냐 그 판단을 할 때 아예 예. 너 과징금 얼마 그리고 게다가 너 얘한테도 또 얼마 피해 보상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예. 아시지만 그런 피해 보상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또 할 수는 없죠. 예. 이런 제도적 전체를 다 복잡합니다. 야, 생각보다는 아, 세상 일은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하다. 한 줄 요약하게 되면 전속고발 제도 폐지하려면 형벌 조항을 먼저 정비를 하고 하면 된다. 예. 그거 없이 그냥 전속고발 폐지하게 되면 실제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고 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쟤들 뭐 하는 거야 라는 그렇습니다.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면은 뭐 하는 건지 막연하게만 알고 안에서 예.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사실 우리가 잘 막 항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냥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예. 아마 이제 3프로 TV에도 다음에도 또 나오시겠지만 한참 동안은 또 이슈 없을 겁니다, 고문님. 그렇죠. 예. 나오신 김에 예. 공정위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예. 아 이건 진짜 문제예요. 그 3프로 TV가 사실은 전속 고발건도 뭐 할 얘기 좀 있지만 이건 진짜 문제인데 아유 정말 내가 공정위원장만 되면 다 바꾸는데 아유, 공정위원장 혹시 없어요 이런 거? 돼도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하고 해야 될 일은 딱 한 예. 가지입니다. 네. 제자리 잡아줘야 되는데 예. 한 가지 비유만 대비만 할게요. 일본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한 10% 20% 더 많나요? 네.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10건에서 20건 미만이거든요. 네. 공정위가 2,000건 하고 있죠. 연방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경쟁법 관련해서도 10건 20건 안 돼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10건 20건 EU가 그렇게 막 법 집행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건 위주로 몇 건 하고 있을 뿐이고. 아니 그럼 불공정 거래입니다라고 들고 가는 사람은 안 받아줘요 그날은? 안 받습니다. 안 받아줘요? 안 받아요. 예.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런다고요? 그건 민사 사안으로 보는 거죠. 경쟁법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불공정 민사소송으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기에다 하도급도 예, 들어가 있죠. 유통 무슨 뭐 저 법 들어가 있죠. 불공정 거래 관련된 법이 이 공정거래법 외에도 많잖아요. 이걸 다 합치면 바로 신고 건수는 거의 뭐 수천 건이 넘을 거예요. 신고 들어오는 거는. 그러면 외국에는 그걸 무시해요. 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지금 시중에 벌어지는가 보다라는 단서로 생각하고 이걸 딱 추적을 해가지고 잡자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1년에 몇 건 위주로 깊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시장에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이걸 다 민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선속고발제도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야 앞으로 시장 분석 제대로 하고 아니 2천 건을 처리하면서 시장 분석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매번 들고 오면 이거는 어떻게든지 답을 내줘야 되는 거군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공정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그래요? 안 고치면 답을 안 주면 무슨 불이익이 있어요? 민원 사무 처리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담당자 감사 걸리고요. 예, 저 인사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된다 아니다를 빨리 어쨌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사건이 아닌데도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반대로 이 사건 해야 되는데도 너무 사건이 많으니까 사건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사건도 아닌 것들 때문에 애먹는 수도 생기고 이게 그런 사건이 너무 많은데 이걸 안 끊어주면 전속고발하고 다 연결돼요. 나중에 보면은 공정위가 이걸 처리할 보면은 전속고발에 폐지하자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역량도 안 되지 않느냐 가면 하세월이다. 그래서 그런데 하세월은 이유가 뭐 신고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막 기적기적 해가지고 보내거나 뭐 인터넷으로 막 쳐가 보내잖아요. 네. 담당자는 일단 읽어야 돼요. 예. 그거 읽는데 시간 걸릴 거잖아요. 네. 읽고 답변을 다 해야 돼요. 무조건. 네. 네. 서면으로 들어온 거든 인터넷으로. 그러면 다른 나라는 그럴 때 답변 안 해줍니까? 안 하죠. 기아의 자료는 딱히 양식이 있습니다. 기아의 자료를 우리 조사에 다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 네. 뭐 답변 안 해요. 그리고 그 인력을 좀 더 필요한 것에 집중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 되는데 우리나라 아까 말한 법 정서상 아니 관에다 얘기했는데 답이 없어 이분들이 그래서 어. 뭐 공정거래위원회를 행정부처가 아니라 정말 독립기준으로 빼버리고 뭔가 완전한 진짜 변혁이 없이는 지금 이 상태가 문제가. 야 그렇습니다. 자, 예. 야,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지만 저도. 예. 저는 예전에 우리 살인범은 공소시효가 네. 뭐 얼마 몇 년인가 있죠? 20년인가? 20년. 네. 아니 사람 죽인 게 확실한데 어. 무슨 공소시효라는 걸 둬서 어. 이걸 처벌 안 하는 게 뭐냐라고 어.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1번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야 20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니? 그걸로 처벌 받은 걸로 쳐. 그런데 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네, 말도 안 사람 죽였는데. 어.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더군요. 네.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처벌을 하려면 네. 20년 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증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네. 그 증거가 20년씩 지난 증거는 네. 잘못하면 생사람 잡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증거가 두 달 전에 이 혈흔 이러면 맞는데 30년 전에 이 혈흔이 뭐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범죄자 억울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들든가 잘못할 판단이 있어서 네. 그거에 유효기간을 두는 겁니다 라니까 그래 그건 좀 이해가 되네 우리의 한계네 그것도 충분히 납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부당광고 사건 같은 경우에 네. 죄송합니다 시간 많고 부당광고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떤 사건 IT에 예전에 휴대폰에 그 동영상이 돌아가는 게 신기한 일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근상우폰이라고 삼성에서 그 당시에 근상우폰을 했는데 네, 네. 이게 큰 화면에 이게 프레임 숫자가 자연스럽지 못해가지고 좀 버벅대는 네. 게 있어요. 예. 자연스럽게 보려면 그 QVGA인가 이런 이 방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 이걸 이해하고 이거 휴대폰 사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고가 아, 6,000명이 신고를 했어요. 이거 자기가 안 된다고. 근데 저는 버그인데 네. 그중에 한 제가 30% 이상은 이 폰을 쓰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6천 명이 했는 걸 신고한 걸 갖고 있던 사람이 2년을 들고 있었어요. 사건을. 예. 제가 이제 캐나다에 연수 갔다가 돌아왔다 보니까 그 사건을 저한테 배당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질문을 할 때쯤 내는 동영상은 당연히 돌아가는 거고 아. 예, 심지어 뭐 이거는 아. 그 기술은 2년 3년 전의 기술은 이미 구닥다리 기술이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이걸 그 소비자 오인성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부당광고는 소비자 오인했냐가 제일 중요한데 네. 설문조사 하잖아요. 다 사람들이 당연히 나쁜 놈이네. 이렇게 돌아가지도 않는 걸 왜 돌아간다고 광고했어. 그런 것도 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기술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아까 시차가 네. 특히나 IT 쪽에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 쪽에는 부당 광고 사건 하나 처리하는 것도 시간 길어지게 되면 제대로 된 결정하기 힘들어져 버려요. 이 프로님 굉장히 좋은 지적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예. 세상 일 간단한 거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뭐든지.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예. 법무법인 지평의 이준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